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류시안이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다현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9월 10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280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 류시안이라는 분은 이제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사를 거쳐서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제 거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책을 쓰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뭐 생각보다 판매량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 책이 왜 그렇게 생각보다 안 팔렸는지는 잘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근데 그만큼은 되게 심리학을 어렵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약간 좀 자기개발적인 요소를 좀 많이 담아서 심리학을 약간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은 코딩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일찍 일어나는 것의 비밀. 세 번째, 소통 심리학의 기본 원칙. 네 번째, 아름다운 여성에게 접근하는 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을 사는 것은 코딩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나 버그로 다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때 화를 내거나 괴로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류가 나면 그저 오류 코드를 토대로 침착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실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버그로 여긴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인생을 사는 건 코딩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처음에는 분명 온갖 오류 코드가 제동을 걸겠지.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그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 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처음 약간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 작업하다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어떻게 한 번에 뭐 프로그램 뚝딱 나오겠어요. 하다 시행착오 겪으면서 뭐 프로그램 완성이 돼가겠죠. 이 프로그램을 작업하다가 뭔가 삶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뭔가 인생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제 뭐 예기치 않은 오류, 버그 이런 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짜증이 나죠. 당연히.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되게 뭐 오류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오류가 딱 발생해버리면은 아, 또 오류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도 찾아내야 되고 또 이 오류를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짜증이 나고 뭔가 분노가 치밀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버그가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삶에서도 좀 비슷하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고 뭐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기치 못한 일도 뭔가 발생을 하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때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약간 분노, 짜증 뭐 이런 게 되게 심하죠. 실망감도 되게 크고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프로그램을 할 때처럼 뭔가 오류 다시 고치고 버그를 잡고 이래야지 프로그램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뭐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지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목표로 했던 대로 뭔가 일이 제대로 굴러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저자가 인내심을 갖고 버그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 될 일은 없어. 인내심을 갖고 버그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 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버그가 딱 만나면은 정말
이거 되게 문제점 되게 막 크게 느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고 어떻게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인생에 뭔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문제점이 나오면은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아 문제가 발생했네 아,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라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 문제 해결하고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또 해나가면은 결국 내가 원하던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일들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한 번에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된 일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실패를 할걸 생각해요. 아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다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 발생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 역시 문제가 발생했군 이러고 그냥 이걸 다시 이제 고쳐서 더 나아지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막 뭔가 큰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 혹은 뭐 내가 생각하는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실패 이런 걸 전제로 놓고 어떤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뭔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아 이거 고쳐서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행동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서 시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면서 뭔가 고쳐나가려고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완벽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완벽을 추구한다. 그래서 일을 해가면서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완벽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하거든요. 뭐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건 알겠지만 제 첫 영상은 되게 막 뭐 형편없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완전 뭐 다른 분과 비교해서는 뭐 영상미가 뛰어나지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일을 도전할 때 항상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거는 코딩 작업 같다. 오류 코드를 잡아 나가면서 점점 완벽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버그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페이지 7쪽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의 비밀. 요컨대 조처럼 학교의 간판스타로 불리는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바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좀처럼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이 꽉 찬 일과표에 쫓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생긴 다크서클을 일종의 훈장쯤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조 같은 학생들은 마치 분신술이라도 쓰듯 꽉 찬 일정을 여유롭게 소화했다. 한 번은 조에게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하루에 그 많은 일을 다 해? 그러려면 아침에 완전 일찍 일어나야겠다. 조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거야. 남들이 밤에 파티 갈 준비를 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안 돼, 일찍 잘 거야 라고 말해. 일찍 자야 해가 아니라 일찍 잘 거야 라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뭘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기 자신을 설득할 줄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뭐뭐 해야 해 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뭐뭐 할 거야 라고 의지를 다지는 거지. 정말이지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닌가. 그가 말한 경지에 아직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거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와 어떻게 내 생각이 이렇게 똑같냐 라는 생각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영상?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신 영상이 그 일찍 일어나는 비법이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그 방법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일찍 잠으로써 수면 시간을 이동, 시프트를 하는 거죠. 이동. 그대로 그냥 자는 시간, 수면 시간은 줄이지 않고 12시에 자서 뭐 5시에 일어나던 거를
10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었고,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뭐 일찍 일어나는 비법이 아니고 사실 이거죠. 일찍 자야 해가 아니라 일찍 잘 거야 라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강제적으로 너 뭐뭐 해야 해 이게 아니라 뭐뭐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통 밤에 그렇게 하거든요. 아, 내일 일찍 일어나면 일찍 자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좀 타이든다고 할까요? 약간 이럴까요? 이러지 않으면은 시간이 훅 가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다 11시에 하잖아요. 오후 11시에. 그러면은 그거 보면 12시 뭐 10분, 20분, 12시 반 뭐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12시 반에 자면은 당연히 뭐 3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밤마다 이제 하는 게 지금 빨리 잠을 자리에 들어야지 너가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약간 타이르고 약간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책에 저자도 저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일찍 일어나시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잠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취침 시간을 일찍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페이지 20쪽입니다. 소통 심리학의 기본 원칙. 타인의 마음을 읽는 일이란 기껏해야 추측일 뿐 100%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부로 무엇을 단정하기보다는 완곡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할지언정 섣부른 추측으로 상대를 제대로 관찰하고 또 소통할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알고 싶더라도 일단 상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 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자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심리학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밀러의 법칙이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지 밀러가 제시한 소통의 원칙. 한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 뒤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한 채 상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통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나옵니다. 상대의 말을 사실이라고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 섣부르게 그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뭐 그 사람의 말은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뭐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심 이런 걸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설령 상대방의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언정 있을지라도 일단 상대방의 말은 모두 다 사실이라고 이제 믿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들어준 다음에 정말 그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이제 해 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소통 심리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소통 심리학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책에서 이제 밀러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밀러의 법칙이 뭔가 이제 이 책에 이제 브록 같은 거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일단은 사실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다 들어준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뭐 생각들 저 사람은 약간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말이 정말 맞을까? 약간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일단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한 다음에 팩트체크는 나중에 하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통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페이지 113쪽 아름다운 여성에게 접근하는 법.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다면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기보다 그녀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지적하라. 칭찬에 익숙한 미인들에게는 지적하는 쪽이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 물론 지적을 당한 당사자는 불쾌해하겠지만 그녀 주변의 다른 여성들은 속으로 통쾌해하며 당신을 치켜세울 것이다. 그러면 미인은 당신을 사로잡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당신에게 구애를 펼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해보질 않아서. 근데 일단 소통의 기본 원칙인, 앞에서 말한 소통의 기본 원칙인 상대방의 말을 전적으로 일단 믿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그래서 혹은 아름다운 정말 멋진 남성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 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 이렇다면은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일단 약간 디스를 하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디스를 하라는 겁니다. 뭐 옷차림이나 외모를 지적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의 저자가. 제가 그런가요? 이 책의 저자가.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정도로 잘생기고 그 정도로 예쁜 분이라면은 정말 대부분 칭찬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늘 듣던 칭찬이 아니라 약간 디스 같은 걸 당하면은 그분 입장에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불쾌한 감정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면서 일단 저 사람 뭔데 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그래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가 정말 내 옷차림이 별로라고 생각해? 너가 정말 뭐 내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약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오히려 디스를 한 나한테 구애를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일단 저는 사실은 일단은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뭐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상 이게 맞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사실 저는 이거 이 책을 읽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단 말이야. 물론 약간 좀 디스를 하면은 눈에는 띄겠죠. 저 사람이 약간 이상한 다른 사람과 다른 얘기를 하네. 그리고 불쾌하겠죠. 근데 불쾌함을 느끼면서 정말 나에게 구애를 펼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욕을 하지 않나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 책에 따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성에게 혹은 아름다운 남성에게 접근하려면은 약간 지적을 해라. 지적을 하면은 상대방이 자존심을 상하면서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나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다라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이 책에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네. 혹시 본인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네,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의 리뷰를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합니다. 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